안녕하십니까. 양씨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테니스 레슨 11개월 차 리뷰입니다. 1주차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라켓을 휘두를 때 어깨를 무리하지 마라. 포핸드 및 백핸드 시 공을 묻어서 밀어라. 서브 임팩트 시 위로 낙하채듯이 임팩트를 해라. 백핸드 시 라켓을 내려서 쭉 밀어라. 발리 시 손목을 고정하여 벽을 만들어서 그대로 밀어라. 서브 시 공을 높이 던져라. 2주차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서브 시 라켓을 홍시 디듯이 잡고 서브 동작을 해라. 발리 시 벽을 만들고 밀어라. 혼자 포핸드 연습 시 공을 스핀 주는 연습에 집중해라. 백핸드 시 임팩트 할 때 빠른 템포로 앞에서 쭉 밀어라. 발리 시 몸의 반을 넘어서 스윙하지 않고 짧게 진행하여 밀어라. 백팔리 시 몸을 틀어라. 서브 시 왼손은 자연스럽게 떨어뜨려라. 그리고 한시 방향 위로 쳐올려라. 공의 타점을 충분히 기다리고 맞추어라. 3주차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스윙 시 그립은 홍시 지듯이 잡아라. 백핸드 시 왼손 힘으로 몸통을 돌리며 쭉 밀어라. 왼손으로만 라켓을 휘두르는 연습이 필요. 발리 시 짧게 앞에서 쭉 밀어라. 백발리 시 라켓면을 정면으로 하여 임팩트를 해라. 서브 시 스핀을 줄 때 위로 쭉 밀어라. 4주차 메모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포핸드 임팩트 시 쭉 밀어라. 그리고 왼손 받침을 해라. 스윙 시 자세는 낮게 유지해라. 백핸드 시 왼손 힘으로 스윙을 해라. 발리 시 짧게 밀어라. 서브 스윙 시 팔꿈치를 활용하여 진행해라. 테니스 클럽 가입을 고민했습니다. 월 회비는 한 달에 5만원이었습니다. 이상 레슨 11개월차 리뷰입니다. 모두들 건태